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어떻게 나간다? 가까이 나간다. 여기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 당시 세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고 이를 갈던, 정말 반역자들이죠. 유대인이면서 그 로마가 식민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로마 정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그 당시는 뭐 전산 시스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정보가 있어야 세금을 매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세리로 세워가지고 세금을 뜯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너무너무 나쁘죠. 자국,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떼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로마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봐줘서 세금 좀 깎아달라. 미운 사람은 세금 더 많이 내게 만들고. 뭐 이러니까, 뭐 비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 그러면 죽일 놈 중에 죽일 놈, 나쁜 놈, 동족을 착취하는 놈. 그 다음에 죄인들. 그 감옥에 갔다 나온 그런 전과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회당 교회 나오는 것도 환영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뭐요? 이미 뭐 했다? 예. 네.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은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 지역에 있는 몇 명의 세리와 죄인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오셨다 그러고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교회는 못 가요.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좀 오지 마라 그래. 너희들은 교회 나와봐야 이미 뭐요? 이미 지옥행이니까. 교회 아무리 잘 나오고, 뭐, 교회 생활 잘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예수님만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든 그 지역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쫙 모였다.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뭐예요? 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해. 이제 그런
모양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환영한다 이 말입니다. 와서 설교 듣는 것도 환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를 같이 먹어? 예,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이 예수라는 이분은 이 죄인과 세리들을 환영을 하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같이 먹냐? 자,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은 교회 잘 댕기고, 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예, 그런, 그리고 착한 일만 하는 바리새인과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환영하고 사랑하지만, 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버린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 작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는 그런 사람하고 심지어 밥도 같이 먹냐?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차이를 봐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도,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같은 놈들도, 죄 많은 놈들도, 어떻게,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 안 생겨?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은 누구만 간다? 예, 네, 자기들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착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예, 착하고 예. 착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예.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데, 예.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고 말이야. 밥도 같이 먹고 그래. 참,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알다가 모를 사람이야. 자, 여러분,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게 돼 있다? 착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은 뭐예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 안 착한 사람들, 안 착한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 같이
전혀 착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사랑한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천국 간다. 이렇게 극명하게 어떻게? 정반대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세리처럼 이 정과자들처럼 이렇게 나쁜 놈들도 천국을 간다고 하느냐? 도무지 우리는 뭐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왜 그런지. 그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착해야만 천국 간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는 이 사람들도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그러면 내가 왜 이 사람들도 천국을 가는 건지 구원을 하는 건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제 그 얘기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 후보생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착한 사람. 하나님은 얘가 천국을 데리고 갈 만큼 착한가? 안 착한가를 구별해서 구원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여기에 꽉꽉 껴 있어.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3장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너는 무엇이라? 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1절 자,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어.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1절에서는 너희들은 누구라?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너희들을 내가 만든 이유는 뭐 때문에? 뭐 쉽게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내졸랐고 내가 좋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께 좋은 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게 그렇게 좋아.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랑을 어떻게 듬뿍 주기 위하여. 왜? 나는 사랑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해. 그래서 만들었어.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 누구 거라? 내 거라. 그리고 자,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죄를 없애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죄를 사해서 용서해서 구원하시는 이유도 뭐 때문에? 네? 나를 위하여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죄를 지으면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해 주고 싶은 분이다 이 말이야. 네.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해요. 이 생각을 못하고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쫙 보고 얘가 얘가 진짜 내가 천국 데리고 갈 만큼 착하게 사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사나? 한번 잘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런 하나님은 구원하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일에 재미를 뭐요? 모르고 뭐에 재미를 붙인 하나님이요? 어떤 놈을 천국에 데려갈까? 조사 좀 해보자. 예. 그래서 비교하고, 아, 요 놈보다는 요 놈이 낫겠네. 우린 철저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철저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이 사회가 그래. 이 사회는 죽음의 시스템이야. 왜? 그거는 철저히 조건적인 시스템이다. 이 사회는 무조건적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 전과자들을 저렇게 사랑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엄청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예? 스트레스 확 받아. 이 정도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보면 저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안 데리고 갈 거예요. 그렇게 꼭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의 생각이 다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줄을 이미 예상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내가 왜 나는 이 무조건적
사랑인 하나님은 너희들이 볼 때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얘기하겠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그 이유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유가 뭘까요? 자, 첫째 이유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무슨 이유예요? 아무리 악하고 나쁜 놈일지라도 너는 내가 만들었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었고, 또 나의 행복을 위하여 뭐예요? 죄를 다 용서했고. 왜? 너희들이 죄가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이고 간에 둘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좋으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창조하고 용서하는데 죄가 많고 적고 차이가 뭐 그것이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 네. 그래요?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유는 또 뭐냐? 네, 여기에 나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나,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나, 별로 다른 건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공부를 하시면, 아,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놓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어떻게 하면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본래 목자가 양 몇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100마리.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목자하고 같이 댕기는 게 싫어서 도망갔어. 아시겠죠? 도망갔어. 양들은요, 절대로 도망을 안 가요. 양들은 겁이 많고, 이 진돗개들처럼, 예, 방향 감각이 둔해 가지고 길도 못 찾고 그래요. 왜요? 우리 요 진돗개 강아지들은 뭐 산에 온 산에 돌아다녀도 반드시 뭐요? 돌아와요. 참 조그만 놈들이 이 방향 감각이 아주 확실해요. 본래 이 산에서 사냥하던 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려견들, 여러분 뭐 푸들이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방향감 이거 잘 못 찾아온대요. 왜 그래요? 걔네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그 특성만 나타내기 위하여 교배를 해 놓으니까 본래 야성 본능이 다 그 유전자가, 그리고 그냥 모양 뭐 이쁘고 뭐 그런 것만 쫙 해놓으니까, 진짜 개 같은 개가 아니죠. 인형 같은 개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그 돌아온 탕자 얘기에도,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도망가요. 자, 그래서 이 양도 도망을 가는데,
이 양들은 돌아올 줄도 모르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양들은 본래 도망을 잘 안 가는데, 이 양이 한 100마리 정도 있으면 꼭 그 꼴통이 한두 마리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일 골치를 썩이는 꼴통이 도망을 간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를 잃으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양이라는 말입니까? 이 꼴통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꼴통인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한 도망간 양들이 우리는 그런 꼴통들이야. 도망갔는데 그 방향 감각이 둔한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목자에게 다시 어떻게 찾아갈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목자가 어떻게 찾으러 댕긴다 이 말이에요. 왜 꼴통을 찾아 댕긴다? 왜? 왜? 내 양이니까. 꼴통이라도 그 양은 누구 양이다? 내 양이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이니까 찾아서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세리고 죄인이고 상관이 없다. 걔네들도 누구다? 누구 거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구원하는 거지. 걔네들을 넣어놓고, 어느 놈은 데리고 오고, 어느 놈은 관둘까. 이렇게 하는 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말선 씨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신, 준, 착한 교인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있는 천국을 보내자. 아시겠죠? 그리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취미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나라 안 데리고 가겠다. 그 말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처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착한지 안 착한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첫째, 첫째 이유는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첫째 이유는 뭐예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렇죠? 내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보세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근데 이 도망가도 잃었다 그래요. 아나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방금 우리 읽었잖아. 내 거를 어떻게 됐으니까? 내 거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지.
어느 놈을 찾고 어느 놈은 안 찾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일 천국 데리고 가기 어려운 놈은 힘든 놈은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은 착한지 안 착한지 구별해가지고 착한 놈만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도망간 꼴통은 목자가 찾으러 댕길까 안 댕길까? 안 댕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아, 나 말이 착한 양들은 그 꼴통 때문에 어떻게? 예, 네. 둘에 기다려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자는 산속을 헤매면서 한 4시간을 걸려가지고 드디어 찾았어. 그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은 즉 뭐예요? 즐거워 어깨 메고 도망간 꼴통은 도망가지 않는 착한 양들보다 사랑을 덜 받아. 맞아요, 맞아요. 꼴통 이 자식은 뭐예요? 도망도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찾아와서 목자가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양들은 목자가 어깨 안 매줘. 이 도망간 꼴통만 어깨에 메고 어떻게 찾았다 이거야. 찾았다. 도망간 놈 찾았다 이거지. 응? 그래서 이제 도망간 놈들은 어떻게 야 너희들 가자. 너희들 걸어가. 이 자식은 뭐예요? 4시간을 헤맨다고 어? 지금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어깨 메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써서 설명을 해도 알아차리지를 뭐예요? 못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고 악령이 들어와서 예? 정말 신앙인으로서 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야, 그래 놓고, 그건 악령이 그렇게 시켜놓고, 악령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같은 년을 구원하실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너 온갖 악한 생각 다 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말라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너 같은 놈은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뭐예요? 확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불쌍한 사람을 도우고 뭐 하고 다 해놓고 악령은 또 뭐라고 해? 너그 정도 해가지고 천국 갈줄 알아? 너는 안 돼. 네 하는 건 아직 부족해. 왜? 불쌍한 사람 또 도와주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요? 도움을 받아놓고 물에 빠진 놈 건져내주니까 뭐까지? 에? 에? 예, 뭐 내놔라?
보따리. 그래서 보따리 놔놓고 물에 들어서 물 빠져 죽을라는 건져 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놈의 새끼 미워 안 미워? 근데 미우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너는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그러면서 미워하는구나. 너 같은 놈은 뭐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거기 홀라당 속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스트레스 꽉 받아. 자, 그래서 첫째 이유는 뭐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도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한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니까? 잃어버린 놈들이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착한 놈 잃어버린 거나 못된 놈 잃어버린 거나 어떻게? 나는 조건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찾아야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유는 이쪽에서 조건적인 데서는 1. 뭐요? 착하니까. 2. 도망 안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이런 이유로 구원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이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21세기에 살지만은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생각하는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즐거움이 없어. 왜?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이런 것을 찾는다. 이런 것.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구원이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 응. 왜 하나님은 구원해가지고 사랑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착해야만 병도 고쳐주지 않겠나? 이 생각이 우리가 빨리 지워줘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속이 진짜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세요. 찾은 즉 드디어 찾았다. 네.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 이 목자가 4시간 동안 헤매고 헤매다가 드디어 뭐예요? 찾았어. 이상구가 목자라면 어떻게 했게?
지팽이도 이놈의 새끼 내가 4시간이나 돌아다녔다 말이야 너 찾으려고 이 꼴통아 응? 여기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목자는 드디어 4시간 걸려서 찾았어. 그랬더니 이상구 목자하고 달리 예수님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와, 네가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찾은 것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왜 찾은 것이 기뻐? 내 거니까. 그렇게 간단하다 이 말이야. 말씀집 박수 많이 치고 팔짝팔짝 뛰어야지. 아직도 어리둥절해요? 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깨닫고 어떻게, 이야, 그러네, 정말. 얼마나 마음이 깊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네. 그 도망간 꼴통을 찾아가지고 야단 한마디 치지 않고. 네. 자, 너 다리 아프지? 자, 내가 어깨에 메고 가지. 목말 태워서 가지. 목말하자, 목말. 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한다고요? 집에 와서 그 벗고 이웃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뭐를?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은 양을 찾아. 예. 이런. 이상구 목자는 뭐라 그랬게? 이놈의 꼴통을 힘들게 찾았네. 이 나무 새끼. 앞으로 한 번만 더 도망가 봐라. 절대 이런 놈이란 그러고, 무슨 놈이라고 부를까? 도망간 놈, 도망간 꼴통 놈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나님은 이 꼴통이 도망을 가도 내가 내 거를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꼴통이 지은 죄의 모든 도망간 죄의 책임을 자기가 잃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꼴통이 어떻게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만을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꼴통이 토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사랑을 넣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란 것은 사실에다가 뭐를 더한 거요? 네, 진선미 사랑을 더한 거야. 그래서 진실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보고 죄를 지었다. 라는 말도 있지만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죄 짓게 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그것은 그런 표현을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아니지. 사실은 도망간 거지. 도망간 것을 진실로 하면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망이야, 도망. 도망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뭐가 돼? 진실이 돼. 그게 뭐예요? 잃었다가 돼. 도망갔다가 아니라. 박수! 이게 진실이야.
아, 성경이 이런 책이다. 자, 자,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만 원짜리 은전을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 만 원짜리 열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어떻게 잃으면, 그 만 원짜리 은전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전 잃었으니까 찾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도 우리 모두도 그러니까 한 은전이 똑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떨어 굴러가지고 어느 구석에 갔는데 여자가 못 찾겠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자식 나쁜 놈 도망갔구나. 그러지 않고 안 찾겠습니까? 그 은전이 그 여자 주인 여자에게는 그 은전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고 그 은전은 누구 거요? 내 거야. 내 거가 떼굴 굴러서 잃어버렸으면 찾는 것이 어떻게? 그래서 온 집에 불을 켜고 가구를 옮기고 빗자루로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 잃으면 어떻게 찾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야.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박!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린 거니까 찾는 거는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를 거기다 왜 조건을 붙이냐 이 말이야. 착하냐 안 착하냐. 그래서 성경이 진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일수록 더 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착한 것이 왜 착해요 주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착하다니까? 왜? 조건적이니까 착해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억지로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쓴다 이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께는 뭐요? 훨씬 더 찾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찾으려고 해도 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찾는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거꾸로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아. 그것도 적당히 찾는 게 아니라 뭐요? 부지런히 찾는단 말이에요. 왜? 내 거니까. 또 왜?
잃어버렸으니까 부지런히 찾아야지. 안 찾으면 누구 손에게? 하나님 손에지. 자기에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되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잃어버렸는데 안 찾으면 누구 손해야?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도 난 손해 안 볼란다. 내가 찾아야 돼. 그래서 찾는 것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도 왜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느냐? 왜 받아들인다고요? 왜? 왜 받아들일까? 그 나쁜 놈. 예? 첫째, 내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에 찾는 거다. 그래서 받아주는 거다, 이거야. 그 자식이 착하게 돌아온 거요? 아니요. 이 얘기는 내일 할 텐데. 하나도 안 착해, 돌아올 때. 아시겠죠? 그걸 알아. 응? 이 녀석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보고 돌아왔게, 밥 먹으러 돌아왔게. 밥 먹으러 돌아온 거예요. 응. 아,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나를 많이 보고 싶어 했겠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도망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나.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 무슨 소리 해요? 아이, 배고파 죽겠다. 우리 집에는 식량이 풍부한 실컷 먹을 수 있는 머슴들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뭐요?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뭐로 취직만 시켜달라? 예, 네, 머슴으로 취직시켜달라고 가자. 그거는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머슴으로 취직해가지고 뭐 하려고? 밥 먹으러. 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잃어버린 놈을 내가 다시 찾았다. 크, 그래서 난 기쁘다. 응?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기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야, 세리. 세리들이 그 지역에 많은 세리들이 있는데 그 세리들을 총괄하는 팀장이야, 세리장. 그래서 해먹어도 뭐요? 아주 많이 해먹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응?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 응? 다른 지역의 세리들이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놈들도 뭐예요? 사랑한대. 왜? 우리도 내 거니까. 우리도 뭐예요? 잃어버린. 그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가 자기 지역에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세리들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룻밤 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맥집에 하룻밤 묵혔다. 그래서 삭개오가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같은 세리장도 이렇게 인간 대접을 해주시고 이런 것을 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 인자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착한 사람을 찾아가 아니야. 이 안 착한 놈 중에 최고로 안 착한 놈이 세리장이야. 근데 이 세리장 사케온은, 아, 나같이 악한 세리장도 그 예수라는 분은 뭐예요? 조건 없이 살아가시죠. 그 소문을 다른 지역에서 들었어. 그래서 그분은 나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었다? 무조건적 사랑. 착하고 안 착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먹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 같은 놈은 잃어버린 놈이니까 당연히 찾는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야, 여러분, 혁명적인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이 사실대로 기록하기보다는 무엇으로 기록해요? 진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놈도 잃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런 표현을 저는 이거는 이성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틀렸어요. 논리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 논리에다가 뭐를 가미하면? 사랑을 가미하면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놈을 내가 잃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논리적 표현이 아니라 저는 감성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논리를 초월한 감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간 놈을 꼭 잃었다고 그래요. 그 탕자도 도망갔게 안 갔게?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 그래서 이 감성적 표현이다. 무엇의 감성적 표현이다? 사랑의 감성적 표현. 그래서 정말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은 열심히 봉사자라고 착하고 그래야만 구원하신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하고 똑같다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누구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거요? 우리 인간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자기 거를 어떻게 잃어서 구원하는 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그 이 뒤편에서 누가 뭐라고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아, 그러면 뭐 술 계속 처먹어도 구원하겠네. 응. 그러면 구원받고 계속 술 먹자. 그거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게 감성적인 것이란 것은 몰라. 와,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나 뭐요? 당연한 얘기구나. 그걸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구나. 감사하다. 이러면서 생기를 받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나같이 술 좋아하는 놈도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 술 뭐 계속 먹어도 되겠네. 이런 것은 뭐가 없는 얘기예요? 감동이 없는 얘기. 사랑에는 반드시 감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감동이 없으면 별로 기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 예. 그런 말은 누가 들려줘요? 악령이. 저 이상우 박사 하는 말은 말도 안 돼. 그럼 뭐 구원받고 또 술 먹으면 되고 뭐 그런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인간의 논리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에 대하여 감동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그런 거를 얌체처럼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야. 뭐가 얌체요? 아, 그래? 그럼 좋아. 그러면, 그럼 술 계속 먹고, 뭐. 그럼 되겠네. 자, 그 참, 술 먹고도, 천국 간다니까 좋네? 그거,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악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예, 받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교회를 댕겼건 안 댕겼건 상관, 뭐요? 없이,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결정, 뭐요?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양수정 씨가, 응?
그 이쁜 본래 이쁜 얼굴인데 이 안색이 보세요 언색 한번 보세요 빨개요 안 빨개요 아주 그냥 붉으시래졌어 감동 받았어 아시겠죠 네. 지금 유전자가 막 그래서 막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 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한 순간.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오랫동안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부 세미나에 이 말씀을 듣게 해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당연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어? 네. 하나님께는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구원이 이 악령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철저한 조건적인 거짓말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당연하다는 말이 그렇게 또 접수가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이 과연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착하고 안 착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토록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뻐지고 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직도 착하지도 않는 나를 이미 다 당연하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사람으로 변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은 정말 내가 자신이 보기에도 천국 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로서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음, 참 안식이, 참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참 안식과 평안 속에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